1월 17일 수요일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트럼프가 돌아왔습니다. 아이오와 코커스 결과 보셨어요? 미국 대선의 공화당 당내 경선 첫 번째 지역이죠. 거기서 과반수 얻어서 압승했는데요. 이대로 트럼프가 직진해서 11월에 미국 대통령이 다시 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우리나라 큰일 났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가치 외교한다면서 미국하고 일본하고 지금 계속 공을 들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에 사실상 무기를 보내고 러시아하고는 사실상 등을 진 상태인데 트럼프는 당선되면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 끝내겠다고 이미 공약을 했습니다. 푸틴하고 러시아하고 가까이 지내겠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어제 이승원 평론가하고 우리 얘기 나눴는데 북한의 김정은은 우리나라 지금 적국으로 헌법에까지 규정하겠다고 하면서 전쟁 위협을 하면서 동시에 푸틴하고 정상회담 하려고 공들이고 있잖아요. 그러면 트럼프, 푸틴, 김정은 이렇게 같이 연결이 되면 우리나라 국제적 왕따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너무 걱정이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아이오와 선거 결과 보니까요. 트럼프가 무섭게 진화했습니다. 옛날에 트럼프가 아니에요. 미국에선 이런 얘기가 있어요. 빌 클린턴이 옛날에, 빌 클린턴 예전 미국 대통령이었잖아요. 이 사람이 했던 얘기인데 민주당은 후보와 사랑에 빠진다. 근데 공화당은 후보 앞에 줄을 선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진보는 열정으로 투표하고 그리고 보수는 이해관계에 따라서 투표한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건데요.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트럼프가 공화당원들의 사랑을 받게 됐어요. 공화당이 트럼프하고 사랑에 빠졌어요. 이거는 굉장한 에너지가 있습니다. 원래 트럼프는 러스트벨트의 저소득 백인 노동자 계층의 소외감 때문에 선택했던 후보였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고학력자들은 보수적인 분들이라도 미국에서 공화당원이라도 심지어 트럼프를 굉장히 경멸을 했다고요. 저 사람 막말하고 그런 사람 아니냐 해서 다른 후보들을 계속 찾았었거든요. 실제로 팍스뉴스 조사를 보니까요. 1년 전만 해도 공화당 내에서 트럼프를 지지하는 백인 대졸자 이 사람들이 30%밖에 되지 않았어요. 30%. 1년 전에 30%. 그런데 지금 어떠냐? 올해 초에 조사한 거 보니까 60%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1년 전에는 디센티스라는 이번에 아이오와에서 2등했던 후보, 그 후보보다도 트럼프가 밀리고 있었는데요. 지금 완전히 역전을 해서 이제 앞으로 쭉 직진하는 그런 이 분위기인 거예요. 아이오와에서 승리한 것도 이런 이 대졸자들이 트럼프 지지자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근데 역설적인데요. 트럼프가 사법 리스크에 굉장히 시달리고 있잖아요. 벌써 연방정부에서 4건이나 기소를 한 상태고 그런데 이 사법 리스크 때문에 동정론이 일어서 고학력자들까지 트럼프를 지지하게 됐고 공화당은 트럼프를 뭉쳤다. 이게 뉴욕타임즈의 엊그제 기사에 나온 분석입니다. 사실인 것 같아요. 저도 보니까 바이든 정부에서 사실은 미국 역사상으로는 최초에 우리나라는 많았지만 전직 대통령을 기소한 게 사실 미국에선 처음이거든요. 기소를 했고 그 다음에 또 얼마 전에 콜로라도주 법원에서 그리고 메인주 법원에서 주 법원이지만 트럼프는 반역에 참여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공화당 경선에도 참여 자격이 없다 이런 판결을 내렸어요. 근데 이런 판결들이 다 사실은 바이든, 민주당 그리고 법률가들 이런 엘리트 계층이 트럼프를 탄압하고 있구나 라는 정서를 미국의 공화당원들 사이에 불러일으켰다는 거죠. 그래서 고학력자 백인들까지 다 트럼프를 지지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뭐 기소하고 단죄하고 뭐 사법 처리하고 이런 게 사실 국민들의 마음을 제압을 하지는 못하는 거죠. 그리고 민주주의가 사실 이래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법으로 표를 이길 수가 없다는 걸 트럼프가 사실 저는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트럼프 지지자 아닙니다. 트럼프 발언 문제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분이 미국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는 철저하게 공부를 해서 익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트럼프가 지금처럼 국민의 마음을 얻어서 11월에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 경제에도 태풍이 올 거거든요. 우리 기업들이 바이든 정부를 믿고 72조 원 미국에 투자를 했습니다. 백악관에서 보도자료로 발표를 하면서 자랑했어요. 바이든 취임 이후에 72조 원을 한국이 투자해줘서 미국이 굉장히 일자리도 많이 늘어나고 경제가 살고 있다 이렇게 홍보를 할 정도였는데 갑자기 대통령이 바뀌면 어떻게 할지 우리 외교에 대책이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우리 기업들이 72조 원 미국에 투자해놓은 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인정해줄지 고맙다고 할지 굉장히 의문이고요.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